우리들 사람은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지요. 반면에 무시당합니다. 계속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남에게 이제 눌리고 또 압박을 받고 다른 사람 뒤치다거리 계속 하다 보면 자존감 다 무너져 내립니다. 참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 앞에서 굽신굽신거려주고 또 쩔쩔맨다. 그때 우리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낍니다. 으쓱하는 마음 생기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통제받지 않는 욕망입니다. 통제받지 않는 욕망. 그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과 또 사회, 심지어는 국가마저도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극대화된 경우가 바로 히틀러와 같은 상황이죠. 아리안족이 가장 우월한 민족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주장합니다. 아리안의 특징을 금발머리, 파란 눈, 그리고 이 후두부, 뒤통수 부분이 활처럼 아주 그냥 동그랗게 그렇게 두상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순수 아리안 혈통이다. 그래서 이 후두부가 일정 수치 이상이 튀어나왔는가, 이것을 재는 그러한 기구마저도 만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튀어나오지 않으면 이건 유대인이다. 그래서 강제 수용소에 쳐넣었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안의 우월성을 침해한다. 그래서 제거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결국 비뚤어진 우월 의식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인류사에 참 큰 악영향과 고통을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높아지고 또 대접받고 싶은 야망과 욕망이 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야망의 부분들, 높아지고 싶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이 마음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다시 주님이 주로 복음 전하셨던 공생애의 현장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 중에서도 가버나움 동네로 다시 돌아오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것이다.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안에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 여기 오는 길에 뭘 그렇게 그냥 티격태격하고 있던데 무슨 얘기 나눈 거냐?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주님이 이것을 해답을 주려고 물으신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제자들이 옥신각신한 것은 다름 아닌 서열 문제였습니다. 서열 문제. 누가 크냐? 근데 이게 한심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이 이제 세워지면 개국공신들이 한자리 차지하고 한위치 점하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휘두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가 누가 제일 높을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되냐, 이것을 가지고 옥신각신했던 거죠. 여러분 잠깐 상상력을 한번 발휘를 해보십시오. 누가 이 문제를 딱 끄집어냈을까요? 아무래도 기득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겠죠. 누구일까요? 안드레였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요단강가에 거니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 말하니까 이 사람이 세례 요한 이제는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덜컥 돼버린 겁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가 예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면 내가 이거야 라고 그런 말을 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버럭 하면서 그 성격대로 튀어나왔겠죠. 무슨 소리, 내가 예수님의 소위 수제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제 반박을 했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또한 요한과 야고보가 베드로 편을 들었을 거예요. 맞아.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변화선의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우리 세 사람만 데리고 간, 우리는 이너서클이 아니냐, 그러니 이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이 되면 우리 세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그걸 듣고 또 시기 질투가 다른 제자들이 부글부글 하니까 한마디 한마디 다 입 달렸다고 왜 안 했겠습니까? 옥신각신하면서 그렇게 쟁론하는 것을 이 예수님이 딱 지금 이야기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그들은 유구무원, 다 한마디도 말을 못해요. 자기들도 아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이거 괜한 말했고 부끄러운 그러한 말들을 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마치 망치로 머리를 탁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번에 여러분 서울과 부산의 시장 우리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개표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어떤 당의 의원이 그 개표 상황실에 자기의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당직자를 욕하고, 자기는 또 안 그랬다고 하지만 뭐 사람들은 또 폭행까지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막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은 늘 뭡니까? 자기 자리가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상석에 위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어리둥절한 겁니다. 아니, 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건가? 그도 그럴 것이 끝자리, 말석은 누가 앉습니까? 초대받은 사람 중에 가장 힘없고 가장 가진 것 없고 가장 빽이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더 충격적인 겁니다. 첫째가 되려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 예수님 말씀하신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상전을 섬기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한심한 이미지 하나가 그림처럼 떠오르는 겁니다. 어떤 이미지냐? 주인이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를 한 겁니다. 너도 나도 와가지고는 그 풍악이 들려오고 왁자한 잔치에 음식을 먹으면서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잔치를 즐기고 누리고 있는 그 와중에 단 한 부류의 사람들만 그 잔치를 오히려 힘들어하고 그 잔치에서 오히려 자기들의 초라한 위치를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종들입니다. 섬기는 종들. 오는 초대 손님들의 먼지 묻은 발을 다 물로 씻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입던 그 옷을 턱턱 그 먼지를 그냥 털면서 다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야, 포도주 가져와. 그럼 쪼르르 달려가서 예 하면서 포도주 가져다 드려야 하고, 자질구레한 심부름 다 이 종들이 해야만 하는, 잔치가 열리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게 첫째가 되고 그게 높아지는 비결이다라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 기가 턱 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 포인트를 잘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야망을 곧
당장 폐기해버려.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랍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여러분 이거 뭡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야망 자체를 부인하든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안에 있는 야망의 방향의 전환을 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한 남편이나 아내는 그 배우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이 안에 있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이것이 강렬하고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보다 이것이 더 그냥 그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인들이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다른 나라보다 더 그냥 우리나라 이러면서 막 하여튼 그렇게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데, 이 야망이 지나치다 보면 히틀러처럼 될 수 있고 독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망을 이제 방향을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점하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섰을 때에 사람들을 선도하고 미래를 향해 이끌어 나가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이 사람들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참 좋은 길로 이끌어가는, 아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자리,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야망에 대한 방향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겠죠. 자, 사람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그냥 구하면서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그냥 고혈을 빠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망의 방향을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야망을 갖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허위호식하면서 한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내가 그냥 내 대대손손이 그거 물려주고 살 수 있을까? 그냥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야망으로 똘똘 뭉쳐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렇게 그냥 덥석 그냥 불러서도 안아버린 그런 후손들이 이거 제대로 인간 노릇하며 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똑같은 인생 살면서 참 많이 벌고 내가 성공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야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유익만을 가지고 야망을 마음에 품고 막 불도처럼 밀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뿔소처럼 막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자기 자신은 잘 먹고 잘 살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주변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죠. 이 주변 사람들을 절망에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어떻습니까? 다 괴로워지는 거죠. 자기는 좋은가요? 아니요. 사회가 갈등을 그냥 겪으니까 자기에게도 결국 불똥이 튀어서 너 죽고 나 죽고가 다 함께 되는 겁니다.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 가운데 사회봉사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죄로 판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도소에 구금을 하는 대신에 이 사람에게 장애인들이나 어떠한 뭐 사회의 그러한 근로 이러한 일들을 뭐 하여튼 돈을 안 받고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에 당신이 이바지를 하시라, 그 당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라. 이게 1972년도에 영국에서 이 사회봉사 명령을, 이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 아주 좋은 효과를 거뒀고 이게 이제 퍼져나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이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모 그룹의 부회장 되시는 분이 1천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아서 이분이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항소심이 또 열렸어요. 이 재판에서 판사가 3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5년을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이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살아왔기에 이제는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의 삶을 당신이 섬기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아, 참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다.
이분은 야망을 위해 달려간 사람입니다. 어느 그룹의 부회장의 자리까지 오너가 아닌데도 그렇게 나갔으니까 이 사람 얼마나 정말로 자기의 그 야망과 꿈을 위해서 막 모든 걸 희생하면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다른 박수 친 거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사기 대출을 한 거예요. 삶이 망가지는 겁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도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어차피 파이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 사기 대출로 그냥 쫙 혼자 끌어가니 다른 사람들이 혜택 못 받고, 여러분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악영향을 끼치면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그 개개인이 잘못하는 것보다 얼마나 사회에 더 큰 피해를 끼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낮은 곳을 체험하게 하면서 야망을 재점검하도록 한 거죠. 판사가 그걸 기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망의 방향 전환을 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대신에 말석으로 가가지고 남을 높여주고 섬기면서 그렇게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첫째처럼 높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높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이 말씀을 실천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도 이게 웬일이야 하는데, 아니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영광스러운 그곳을 버리시고 인간의 하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이곳에서 지내시다가 결국에는 우리 위하여 십자가까지 져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시고 복종하시고 복종하시는 섬기는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첫째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그들 마음에 지금 막 끓어오르고 있는 누가 높으냐, 이 야망에 대한 방향 전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빠에게는, 이 아빠들이 좀 그래요. 아빠에게는 돈이 필요할 때 연락하고 엄마에게는 위로가 필요할 때 연락한다. 이 아빠들이 억울해요, 사실은. 저도 가만 보면 그렇습니다. 애들이 전화하면 웬일인가? 아빠 얼마 필요한데요? 이러면서 전화해요. 엄마한테는 하여튼 시시때때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냥 막 화기애애하고 엄마 좋아 죽겠다 그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키울 때 엄마가 이게 종도 아닌데, 예? 그냥 뭐든 그냥 다 시시콜콜한 거 다 해줘야 되고, 또 이것들이 엄마를 정말 귀하게 여깁니까? 자라면서, 예?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 이러면서 하여튼 얼마나 하여튼 안 좋은 소리도 하면서, 근데 엄마가 그걸 다 받아주면서 이걸 그냥 씻겨주고 먹여주고 이걸 그냥 품어주면서,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엄마 우습게 여기면서 나중에 장성하게 돼서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라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엄마의 그 따뜻한 품에 안기기를 원하고 엄마 세상 최고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지 않은 자식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저희 집은 그래요. 엄마를 최고로 여깁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야말로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야망의 방향 전환을 할 때 갖게 되는 이 최고의 유익이 있습니다. 자, 36절,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그냥 부모의 부속물로서만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뭐 노동력이 있습니까? 뭐 지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맹탕입니다. 그러니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이 부모가 애를 낳는데 이게 좀 열등해 보여요. 마음에 안 들어요, 얘가. 성별도 그렇고 하여튼 생김새도 그렇고 뭔가 하여튼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날로 이 아이를 하수구에다가 던져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고대 로마의 하수도 그 근처에는 이게 아이들 사체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었다는 이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게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 이건요 아예 그냥 없는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당연시하게 여겨지던 시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딱 이렇게 데려다 놓은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니까 베드로의 아이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데 그 아이를 예수님이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즉 이 아이를 위해 주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의미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약한 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자, 사람들이 도외시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돌보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위해주고 예수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겨준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께 해드린 것으로 셈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섬기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 또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죄인인 우리, 심판의 영원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가 콧뜰에 뚫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질질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행복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심판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정죄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시는 그 비참한 십자가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전 과정을 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길을 안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따박따박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신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요? 늘 섬기시고 늘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막히는 구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즐거움이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우리 예수님 그 비참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리, 그 찬양과 같이 그렇게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주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은 인생이 아주 그냥 보장이 되어 있는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그 교수직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들만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이분이 거기를 들어가요. 교수직을 버리고는. 그리고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정신 지체 청년 하나를 자기가 전담으로 돌보아 줍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청년. 주변에서 다들 만류했죠. 아니, 그 이게 지금 말이나 되냐고. 수재들을 가르치는 하버드 대학 교수를 버리고 그 높은 위치를 버리고 어떻게 당신이 그냥 보통 사람들도 아닌 가장 사회에서 열애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신지체에 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가장 낮은 곳에 왜 거기를 가느냐고 다 미쳤다고 이 사람 이상하다고 만류를 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가 책을 한 권 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요, 과거에 자기가 하버드 교수직 버리고 이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갈 때 했던 많은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그가 이 책에서 줍니다. 그가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한 오르막길만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 오르막길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에서 나는 매일 주님을 뵙습니다. 이 내리막길에서 나는 매일 주님을 뵙습니다. 그는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러나 그보다 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되지 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그는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고 가질 수 없었던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는 매일매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하버드에 계속 있었다면 물론 많은 수재 학생들 가르치는 보람도 있었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죠. 사람들이 다 알아줬을 것입니다만 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겠지만 그는 많은 교수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의 삶과 그의 책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영향받는 것과 같은 그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그는 결코 끼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일을 부활주일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위하여서 이 땅에 어린아기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그것도 목수의 가정에서 그 목수 노릇하시고 나머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핍박받고 배척받고 갈릴리라고 하는 주무대 가장 비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이곳을 넘나드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의 죄를 짊어져 섬김에 여러분 그 최후의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 돌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글우글한 야망, 남보다 높아지고 싶고 남보다 정말 잘났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남보다 정말 조금이라도 더 내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 못 견뎌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가 정말 잘됐다, 누군가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소리 그러한 평가받으면 이 속에서 막 질투와 시기심이 내 마음을 정말 송곳처럼 후벼파는 지긋지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쩌면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안에는 어찌할 수 없는 야망이 있고 욕망이 덩어리로 묻혀져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야망의 대전환, 방향전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힘과 능력과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인생,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 활용하라고 그렇게 주님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신령한 교제가 열리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과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비결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걸음, 그 작은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방향 전환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 인생길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의 제자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